네, 관현악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리 활동 시간을 맞이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통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단톡방에 공지했던 것처럼 악기별로 동아리 활동 날짜마다 레슨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5월 4일인 오늘은 플루트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레슨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있고요. 이제 5월 27일에는 바이올린 파트 친구들이 등교를 해서 바이올린 선생님께 레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레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악곡을 레슨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서 함께 합주하기 위해서 받았던 악보를 바탕으로 합주를 레슨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요걸 숙지하시고 해당 날짜에 자기 악 보랑 악기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리넷하고 첼로 파트 친구들은요, 7월 6일 날 레슨이 잡혀 있으니까 그 날짜 잘 기억하시고 선생님이 또 중간중간 단톡방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금관악기반 학생들은 악기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매번 등교를 해서 연습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온라인 클래스 4, 5, 6교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이 계획을 좀 세워봤는데, 일단 4교시에는 부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악보 우리 한반 정도 미리 연습해서 여러분이 영상을 올려주기도 했고, 또 선생님한테 연습했다고 단톡방 했다가 또, 댓글도 남겨주었는데, 이제 이 뒤쪽으로 해서 오늘 한번 이 곡의 끝까지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남아있는 부분을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금 부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5교시에는 이 악곡을 전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파트를 이제는 영상의 속도에 맞춰서 원속도에 맞춰서 전체 악곡 연습을 해보고요. 마지막 6교시 시간에는 본인이 연습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관현악 패들렛에 올려주는 것이 오늘 4, 5, 6교시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부분 연습 해볼게요. 전에 우리 73마디까지 해서 끝이 났을 텐데, 이제 74마디부터 99마디까지를 하나의 부분으로 보고 여기 부분 연습을 해볼 건데요. 악보를 보면, 맨 처음에는 파트 1이나 파트 2 친구들 부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오는 부분, 지금 해당하는 부분에 74부터 99마디까지의 부분에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을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패세지가 좀 이렇게 여유롭게 되어 있죠. 말하자면 이거를 패드라고 해요. 이 관현악 음악에서 뭔가 소리 쌓기. 한 음이 길게 지속되면서 파트파트 소리 쌓기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너무 악기가 세게 자기 파트를 막 강조되도록 연습하시면 이게 조화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드러운 소리로 연습을 해주시고요. 메인 멜로디가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따라라라라 하는 이 음이 지금 여기에서 주요 멜로디라고 할수 있는데, 이 주요 멜로디 부분이 내 파트에서 나오고 있다 한다면 그때는 약간 강조된 소리로 조금 다이나믹을 키워주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 연습 부분은 100마디부터 120마디입니다. 여기는 이제 방금 우리 부분 연습 1 부분에서 보다는 약간 템포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 빠른 템포에 맞춰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앞에서 나왔던 메인 멜로디가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딱 들으면, 이거 캐리비안의 해적 그 노래 아니야? 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대표적인. 그래서 멜로디가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자신의 파트를 강조해서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나는 화음부다. 이제 뭐 2나 3 친구들이 아마 많이 이 화음부, 원래 멜로디 아닌 화음부를 연습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도 박자를 좀 우리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만의 속도로 나는 어려운 데서는 빠르게 하고 느린 데서는 아니 쉬운 데서는 빠르게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소리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지금 선생님이 틀어주는 부분 연습 그 동영상을요 앞으로 뒤로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틀어보면서 한번 고 박자에 맞춰서 원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분 연습 3. 여기는 이 악곡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부분, 사실 여러분, 음악이 제일 처음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냥 중간 부분에서는 실수하던 것도 잘 이제 까먹을 수도 있고, 다음 부분에 묻혀서.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이 서로 맞지 않고 얼기설기 되면은 굉장히 이제 지저분한 인상을 줄수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따다단 하고 끝나는 그 부분 하며, 또 다른 부분 이제 우리 멜로디 나오면서 여러분이 이제 불게 되거나 아니면 연습하게 되는 그 멜로디 부분 선생님 계속 강조를 하지만 거기에 유의해서 전체 박자에 맞추어서 내가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본다 생각하고 한번 부분 연습해 보겠습니다. 121마디부터 136마디 맨 마지막까지입니다.